안녕하세요. 장사학 원프로입니다. 와이프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10년이 거의 다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가 유독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차를 뽑자마자 아파트에서 누가 와서 들이박는가 하면 술 취한 아저씨가 정차 중에 뒤에 와서 들이받고 도망가는, 그리고 와이프가 내리려는 찰나에 차가 와서 사고가 나는 개문사고도 있었고요. 그런 사고들 때문에 수리를 맡기고 정비업체의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정비소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와이프가 거의 100%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렌트카 이용 중에 불법으로 유턴하는 택시하고 사고가 나서 억울하게 100% 과실로 진행이 되다가 다행히 목격자가 나와서 다시금 100% 피해자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잘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때마다 와이프는 잘못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건이 진행이 됐었어요. 택시 사고는 유독 그랬었는데요. 말하자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택시 공제조합 관련자들, 그 다음에 택시 기사들, 보험사 직원, 정비소, 업체 관계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와이프를 100% 가해자로 몰아가는 바람에 그렇게 사건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그 목격자가 나타났었는데, 그분 때문에 다시 와이프가 100% 피해자로 사건이 진행이 돼서 종결된 경우였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느낀 건 세상에는 참 억울한 일이 많겠구나, 알지 못해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와이프의 경우에는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사건 처리가 되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는데, 만약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힘들겠다, 뭐 그런 생각이죠. 제가 얼마 전에 택시 사고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지금 위에 뜨는 이 사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욕도 좀 먹었고 영상의 방향성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이 사고의 영상을 다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와이프가 사고가 또 났었어요. 굉장히 자주 나죠, 그죠? 그런데 와이프 잘못은 또 이번에도 전혀 없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와이프 차를 또 박은 사건이었어요. 이번에도 100% 피해자죠. 와이프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는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뒀어요. 만약에 이런 사고들이 나면 항상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해라. 그리고 내가 갈수 있는 상황이면 바로 달려가겠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매번 억울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조치를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그렇게 먼저 일러뒀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간단하게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뒷범퍼는 수리를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보험사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면 끝나는 사건이죠. 뭐 통상적인 절차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험사 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일단 가해자분이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100% 자기 잘못임을 인정을 하셨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와이프 차량에 대해서도 크게 피해가 많이 없었어요. 뒷범퍼를 그냥 살짝 박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와이프도 몸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서도 병원을 가지 않았고요. 만약에 돈만 생각했다면 뭐 대인이나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차는 뭐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미수선 처리로 현금을 받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대인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고 만족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돈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고하고는 달리 제가 지난번에 난 택시 사고는 제가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과실을 떠넘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괘씸한 마음이 있기도 해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사실 병원도 3일 정도밖에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병원이 아니고 한의원을 갔었죠. 동네 한의원. 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사람한테는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병원을 더 다니거나 아니면 입원을 한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했다면 합의금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제 시간을 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억울하게 사고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의금을 조금 높게 부른 게 있죠. 합의금 200만 원을 받은 과정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우선 저는 자영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
되니까요. 그리고 보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할 때 제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아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나? 어쨌든 필요하다면 입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통화 내용 잠깐 들어볼까요? 그래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삼성한테 그 전화 받아서 네. 뭐 차는 지금 운전인지 확인했고요. 네. 무상대 차로 해서 교통비를 저희가 드리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교통비는 차가 있으면 우리가 1일 탈 때 차가 3만 5천 이상인데요. 네. 제가 일단 요 추천해서 4만 3천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예. 제가 오늘하고 월요일날 출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 3일로 해서 네. 12만 9천 원 선생님 그 계좌번호 가르쳐주시면 나중에 그 수리 다 하고 네. 입금을 해드릴 거고요. 네. 골수상은 이런 건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전화 안 보여줬죠.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택시회사에서 처음부터 전화 와서 과실 여부를 얘기하니까 솔직히 저희가 이거 하게 되면 과실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대인에 대해서는 네. 대인 이제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네. 이제 보증은 바로 해드리겠지만 이제 한의원 하게 되면 저희가 뭐 단가는 좀 나가요, 한의원에서. 네. 선생님이 혹시 골절상 없고 하면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금액보다 네. 이제 요거 어차피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모레나 이래 해가지고 이제 합의하고 나면요. 네, 그다음부터는 다른 데 병원 가셔도 되지만, 월보험 치료하면 좀 싸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돈으로, 네. 선생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안 좋거나, 네. 골절상이 있으면, 네. 뭐, 제가 이렇게 말도 못 꺼내요. 네. 근데 혹시나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네. 뭐,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네. 보통 하게 되면, 조기하게 하게 되면, 뭐, 선보사도 그렇지만, 50만 하지만, 네. 저는 오늘 만약에 하는 조건 해갖고 하면,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오늘 병원비 들어오는 거 제가 내고 네. 80만원까지 네. 이렇게 드리는 걸 해가지고 혹시 생각은 있으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번 전화 드렸어요. 뭐 어제도 그렇고 지금 전화하신 분도 그렇고 하시는 일은 어떻게 계세요? 예. 제가 어제 소득주면 증명을 떼보니까 37만 5천 원이더라고요. 작년이랑 2017년도에 그리고 제가 한 일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고 나중에 그러려고 그냥 증명을 떼고 그러세요? 그럼 개인 사업을 하세요? 사업자입니까 이게? 뭐 제가 택시를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았어요 이때까지. 아 예예예. 이런 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네네네네. 제가 괴물만 처리한 적도 몇 번 있고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와이프는 그때 한번 100%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100% 물려주려고 하다가 예. 뭐 그 증인이 또 나와가지고 목격자가 나와가지고 또 보상받은 적도 있고 예예. 그리고 어제 사고 났을 때도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뭐 9:1이라든지 뭐 8:1이라든지 예예예 맞습니다. 아... 혹시 죄송한데요. 네. 저희가 지금 통화로 보고 했었는데요. 네. 그럼 혹시 제가 네. 이거 제가 교통비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 혹시 이거 좀 다 포함해서 네. 이것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이처럼 제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고 싶었다면 당연히 입원을 했었어야 됐죠. 하지만 저도 그런 시간 투자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통화 내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보험 담당자는 제가 만약에 입원을 하면 이 합의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걸 인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합의금에 빨리 진행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담당자마다 그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컨펌이 나야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리하고 요약하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가해자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꼭 내비쳐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나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지 그리고 그 사과가 내 마음에 진심으로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해줄 의향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살다 보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진심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일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억울하게 사고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꼭 그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시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장사 권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